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추석 행복한 시간이지만 아니죠. 지금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근데 이 추석 때 여러분들에게 뜻깊은 선물, 선물 같은 강의. 혼자 또뭐 개소리라고 하고 계시겠지만 롤스. 윤리의 핵심 인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철학을 이야기할 때저 진짜 외계인이다. 저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었지? 그게 바로 고대 플라톤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책이 없잖아. 플라톤이가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했을 거야 라고 남긴 건데, 플라톤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 진짜 천재구나. 어떻게 고대 이런 상식을 다 갖고 상식을 뛰어넘는 지식을 갖출 수 있었지? 그 플라톤을 재해석하는 게 현대 철학일 뿐이다. 화이트헤드 말이 맞아요. 플라톤이 했던 말의 50%를 이해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1대장 플라톤, 2대장 아리스토텔레스. 서양으로 이야기하면. 세 번째 좀 뽑아볼 만한 사람이 칸트. 그러니까 느낌 오시죠? 다 어려워, 얘네들은. 왜? 딱 잡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리주의. 윤사생윤 공리주의 얼마나 좋아? 좋은 게 좋은 거다. 쾌락 추구해. 고통 피하고. 오케이. 다수의 쾌락 증진. 얼마나 간결합니까? 그렇지만, 플라톤 뭐 이데아. 생윤 죽음관. 플라톤 이데아. 철학자. 선의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인데 지적인 덕, 품성적 덕, 그나마 아리스토텔레스 현실주의자. 칸트 왔더니 와 이건 난리 환장 대파티죠. 실천 이성, 도덕 법칙, 경향성, 준칙, 보편화된 준칙, 예직의 도덕 형이사학 도대체 뭐야? 이 사람들 책으로는 제 서재 한 칸을 채웁니다. 그 정도로 방대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무언가 좋음에 대한 오름의 우선성. 자, 좋음에 대한 오름의 우선성.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저를 괴롭힌 여러분들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죠. 작년 이맘때쯤에 올해를 준비하면서 저 사진을 찍었죠. 스타일리스트가 붙고 화장을 열심히 분장 같은 화장을 한 다음에 변신해가지고 찍었습니다. 그 스타일리스트가 저 가끔 화장 도와주긴 분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긴 하지만 여러분 맨날 저 사진 보면서 저 사진과 이렇게 다릅니까? 누굽니까? 나 맞아.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야 나도. 근데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건 우연성이잖아. 물론 나도 태어날 때 차은우 씨처럼 잘생긴 얼굴이 나한테 올수 있었지만 운명의 여신이 꼭 비껴가지고 저기로 간 거라고. 그거 어떻게 해? 내 뜻과 의지가 상관이 없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만족해. 그 우연성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어. 이런 이야기 했던 사람 또 롤스입니다. 선천적으로 네가 태어난 환경, 선천적으로 내가 갖게 된 능력, 그 헤븐리 로터리 시스템, 하늘식 추첨제도 우연한 거다. 근데 그 우연한 것을 토대로 네가 어떻게 살래? 라는 이야기를 롤스가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추석 왔습니다. 추석 와서 우연하게 지금 너가 태어난 공간에서 너의 능력을 가지고 이 추석을 어떻게 즐길까 고민하고 있는 너에게 롤스를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과자 부시고 있을 때가 아니라 롤스를 부셔드리기 위해 지난번 명절 특강 때는 제가 칸트를 부셔드렸죠. 롤스를 부셔보겠습니다. 롤스의 핵심 주제는 생윤에서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 다음에 윤사 생윤 공통에서는 시민 불복종, 그 다음에 해외 원조 파트에서 등장이 되고 있죠. 그런 롤스 내용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자, 롤스. 중요한 사상가예요. 롤스가 없었으면, 롤스가 없었다면 롤스 밑에서 공부했던 마이클 샌델도 없고, 샌델이 하버드대 정치철학과 교수로 가가지고 롤스가 먼저 전화해서 밥 먹자. 당신 누군데? Who are you? 했더니 RAWLS 했더니 와우, 롤스. 놀랬던 롤스 밑에 샌델 있고, 롤스가 있으니까 노직도 있고 베이츠도 있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롤스의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부터 정리를 해볼 거냐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부터 이야기해보면 롤스의 정의관의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 이야기하는데 왜 공정성을 강조하냐면 롤스가 관심 갖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예요. 공정한 사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공정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제도는 그 어느 누구 하나 불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가 공정한 제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공정한 제도를 만든다? 학급에서 공정한 제도를 만든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공정한 제도를 만든다? 그럼 어느 누구 하나 불만 없이 제도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눈치 보이잖아. 학교에서도야, 우리 이번에 학교에서 무엇 할때 절차를 마련해 볼까? 어떻게 할까? 내가 말하면 왠지 좀 쫄리고, 말하면 눈치 보이고, 공정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에 따라 도출된 건 공정한 제도도 아니고. 그래서 롤스의 결론은 딱 이거야. 쉽게 말하면 공정한 사회 어느 누구 하나 불만 없이 모두가 이익을 누리며 협동할 수 있는 사회. 그러면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가 필요해. 당연히 공정한 제도 마련할 때부터 시작부터 이미 사람들이 불만이 없었어야 돼.
그런데 이 생각을 가지고 1971년도에 정의론을 쓰면서 롤스가 이 세상을 봤더니 미국이잖아요. 미국. 미국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고 공정한 절차도 없고 공정한 사회도 아니더라. 왜? 미국에서 이미 펼쳐지고 있는 절차 제도를 마련할 때는 일부 힘 있는 사람들끼리 특히 인종차별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땅땅땅 해가지고 법과 정책을 마련해버리니 불공정한 절차에 따른 불공정한 사회가 펼쳐지니까 사회가 협력이 안 일어나는 거죠. 폭동도 일어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공정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에서 첫 번째 출발했던 게 이게 롤스의 공정한 상황이죠. 이 공정한 상황은 롤스가 머리로 그려본 겁니다. 현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처음부터 머리 안 잡히는 거지. 가상 상황이에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가상 상황을 그려보고 이 가상 상황을 토대로 공정한 제도와 공정한 사회를 도출시켜보자는 게 롤스의 생각입니다. 이 공정한 상황은 뭐냐면 롤스가 얘기했던 누가 누군지 모르는 국가 이전의 가상 상황이에요. 뭐라고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국가 이전의 가상 상황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상황은 바로 뭐냐면 앞으로 국가를 만들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했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이걸로 가려는 겁니다. 장막으로. 이게 그 유명한 무지의 베일, 무지의 장막이죠. 아니 현실 이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가상이라니까. 가상. 이런 상태가 있다라고 생각해봐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무엇 할 거냐면 공정한 제도를 도출시키고 그 제도에 따른 공정한 사회를 만들 거야. 그럼 롤스가 아까 뭐라냐면 공정한 제도라는 것은 어느 누구 하나가 눈치 보지 않고 모두가 합의한 원칙이 불만 없는 공정한 제도가 되겠죠. 그게 공정한 절차고 공정한 원칙이고 그걸 마련하기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를 무엇했다? 가정해 본 거죠. 그럼 우리도 이 내용 안에 들어가 봐서 여기 있는 셋 중에 한 명 이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게 김종이 나야. 자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모르도록 가려놓은 최초의 상황입니다. 그럼 누가 누군지 모르도록 가려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천적으로 능력이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비교군이 없잖아. 자 여기 있는 김종익은 팡팡밴드 드러머 출신으로서 멜론에 있다 했죠. 드럼에 아주 선천적인 재능을 잘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서 아주 풍운화와 같은 기질을 성향을 보이시면서 커오셨지만 자랑스럽게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셨고 그 아버지께서 너무 잘하셨던 게 싸움도 잘하셨지만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셨다고. 그래서 항상 제 머릿속에 어릿속에 기억 속에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음식을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실 때 뒤에서 아버지가 기타로 노래를 불렀던 배짱이야냐. 예전에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집안에서 아버지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아빠 옆에 붙어가지고 기타 이거 어떻게 쳐 소리가 뭐야 피아노 치는 모습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저는 열심히 드럼도 치고 팡팡밴드 국카스텐과 같이 활동도 했다 했죠. 물론 다행히 우리가 쭈그리였지만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능력 비교는 현실에서 가능하죠. 국카스텐은 음원 차트 저기 팡팡밴드는 저기 이건 현실에서. 그런데 누가 누군지 모르도록 가려놓으면 내가 너보다 뭘 잘하는지 이게 개인적 특성입니다. 네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무지의 베일 상태를 롤스가 뭐라 얘기하냐면 개인의 특수한 상황, 개인의 지위, 개인의 어떤 선천적인 능력을 모르고 가려놓은 상황이 무지의 베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어떤 능력이 좋은지도 모르는 최초의 공정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공정한 상황에서 서로가 이제 무지의 장막으로 가려놨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왜? 눈치 본다는 거 쫄린다. 이게 아닌데 그럴 수가 없잖아.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공정한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를 스타트,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공정한 사회에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 그게 두 번째 이제 마련하는 공정한 절차, 공정한 원칙인 거죠. 이 공정한 절차는 그렇다면 언제 등장할 수 있냐면 이 모두가 동의할 때. 모두가 동의한다는 것은 무엇을 토대로? 여기 있는 세 명이 다 모두가 동의한 만장일치할 때. 다수결이 절대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고 만장일치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공정한 절차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세 명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게 나니까 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에 공정한 사회에 공정한 절차는 뭐가 필요할까?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내가 어떤 말할 때 함부로 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 부정할 사람 있어요?
아니야, 나는 누가 내입 틀어막았으면 좋겠다. 표현의 자유 제한시켜줘라. 이런 사람 누가 있어? 난 내가 어떤 말할때내 말을 가져다가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나도 내가 누가 말했는지 몰라 지금. 내가 딱 들어보니까 오케이. 그거 괜찮네. 동의하는 거야. 동의하고. 그러다 거기다 바꿔 하나 더. 나도 내 신체 누가 함부로 구속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날 구속시켜주세요. 아니잖아 이거는. 그래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보장하는 사회, 공정한 사회, 그런 절차 필요해. 내 신체 함부로 구속하지 않는 자유 있는 사회 필요해. 그게 바로 공정한 사회에 필요한 첫 번째 절차로 모두가 만장일치한 내용에 해당이 되니 그게 공정한 절차로서의 1원칙, 만장일치한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이게 1원칙이죠. 1원칙. 모두가 동의한. 그래서 공정한 사회의 공정한 절차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누구나 기본권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내가 사유재산 정당하게 취득할 때이 사유재산권 보장해줘라. 정당하게 취득하면 오케이. 그럴 수 있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죠. 누구는 태어난 집안이 좋고 누구는 태어난 환경이 좋으니까 먼저 사유재산을 획득할 수 있는 사회? 그거 불공정한 사회죠. 누구나 그건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 누구는 신체의 자유를 더 누리고 누구는 표현의 자유를 더 누리고 학급에서 엄청 경험해보죠. 제가 있었던 12년 동안 있었던 학교는 남고입니다. 남고에서 아이들 보고 있으면 쟤 정말 마음이 막 아파. 하고 싶은 이야기 했는데 막 학급에서 하지를 못해. 왜? 눈치 보면서. 그 너무 싫었어요. 제가 학교 교사 생활하면서. 그런 거 없애고 싶었어. 근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누군가는 표현의 자유를 더 누리고 누군가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지. 누리고 싶은데 못 누리고. 나 체육대회 이거 참여하고 싶어. 라 말을 못해. 막 입이 막 근질근질 근질근질. 그런 사회, 불공정한 사회. 누구나 평등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중요한 롤스의 제1원칙입니다. 나 저기 가서 살고 싶다. 살수 있어야 돼. 근데 미국 사회에서 특별한 인종은 또 거기 가서 못 살아. 거주이자니 자유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불만 생기죠. 그럼 불만이 없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공정한 절차는 모두가 동의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상황에서 도출한 절차인 거죠. 첫 번째 자유 원칙 보장하자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유는 일단 보장하자. 오케이. 근데 자유 보장했는데 아까 사유재산권 이야기했죠. 갑자기 어떤 고민이 되기 시작하냐면 내가 살아가는 공정한 사회에서 사유재산권 보장한다고? 그런데 내가 가장 많이 벌면 좋겠지만 가장 많이 벌면 이게 최대 수혜자입니다. 가장 많이 벌면 좋겠지만 가장 많이 못 버는 정말 사회 극빈층이 되면 어떻게 하지? 난 고민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 고민은 모두의 공통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무지의 벨로 가려놓잖아. 무지의 벨로 가려놓고 개인적 특성이 비교가 안 되는 암막 같은 상황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내가 가장 짱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가장 최악이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고민은 안타깝게도 이 추석에 도서관에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 무지의 베일에 쌓여있는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 무지의 베일 도서관에 있으면 내가 수능 최고로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가 아니라 아씨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도 18번 롤스야. 하필이면 또 시민불복종 시불 하지 말랬죠. 왜 나한테 맨날 자꾸 시불의 정당성 물어봐. 시민불복종 줄여서 말할 수 있겠죠. 롤스야 또. 그럼 고민에 빠져. 내가 가장 최악이 아닐까? 이게 무지의 배열과 관련된 출제되는 포인트. 가상사회에서 개개인들은 내가 가장 최고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장 최악을 고려하지. 내가 가장 못 사는 사람, 최수세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셋 중에 한 명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누가 선천적으로 능력 좋은지, 집안 환경이 좋은지, 태어난 공간이 좋은지 모른다. 근데 이거는 개인 의지와 전혀 상관없다. 우리가 태어날 때 뱃속에서 나는 지금 미국에서 태어날 거야, 나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날 거야, 나는 키180 금발, 난 IQ 150으로 태어날 거야. 저한 거 없다. 우연하게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다. 이게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하나님식 추첨 제도 우연성입니다. 임의적인 거예요. 누군 이렇게 태어났고 누군 이렇게 태어났고. TV 프로그램 보면 그 아는 불하다 거기 보면 맨날 이렇게 키큰 보면 서 땡땡씨 나오셔가지고 이 땡땡씨 막 놀리잖아 이렇게 응? 거기 공기 고기 어떠니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땡땡씨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서 땡땡씨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연한 거죠 집안이 자체가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하면 안돼 그래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야 우리 태어난 거 가지고 그다음에 태어난 환경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기회 주자 자 인간은 지금 최악 고려했어요 내가 가장 능력이 안 좋고 집안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태어난 사회가 환경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데 이거 가지고 부정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지금 최악일 것 같은데 오케이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열린 원칙이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사회에서 기회를 줄 때는 차별하지 않고 주자. 이걸 이제 출제 선제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유사한 능력과 유사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유사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너가 태어난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미국 사회에 태어났는데 눈 떴는데 빈민가예요. 인종차별 대상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내가 태어난 여건과 환경 때문에 내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나 이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우연한 건데. 누군가는 태어났는데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 뭐 골드 숟가락, 골드 스푼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유사한 능력과 유사한 재능을 가진 A, B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보다 더 능력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제공되고 이 사람이 그렇지 못하면 명백히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 게 아니죠. 이런 걸 가져다 배제하는 게 롤스의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롤스 입장에 따르면 당연히 무엇을 찬성할 수밖에 없냐면 소수자 우대 정책. 사회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자신의 태어난 환경과 여건 때문에 차별받았던 세대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 대학 입학 시험에서도 그들에게 기회를 줘라. 똑같이 그냥 SAT 시험 보고 일률적으로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태어난 환경과 그 다음에 여건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학습할 환경이 없었으니까 저들을 위한 다른 기회를 제공해주자. 그게 진정한 기회균등이죠. 우리나라에서 사배자 전형하는 거. 이게 바로 기회균등 원칙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최악을 고려하고 있죠. 최악을 고려하다가 기회 제공하는 거 오케이. 내가 태어난 거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기회를 준다고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고도 최악을 고려하다 보니까 내가 그 기회를 제공받고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약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때 또 누군가 한 명이 말하는 거야. 야, 우리가 살아가는 공정한 사회에서는 첫 번째 누구나 기본권 자유평등에 누리고 두 번째 태어난 것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기회 제공하고 세 번째 사회에서 가장 많이 혜택받는 최대 수혜자가 나오면 그 사람의 이익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에서 그 사람의 이익 인정해주자. 그래야 최소 수혜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는 지금 공정한 사회를 생각하는 거다. 공정한 사회에 필요한 공정한 절차. 근데 누군가는 최대 수혜자로 잘 살고 누군가는 완전 극빈층에 처해가지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존감. 롤스의 핵심이에요. 인간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존감마저 누릴 수 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 아니에요. 누군가는 너무 잘 살고 누군가는 너무 못 살고 굶어 죽기 직전 아니다. 그래서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최소 수혜자에게 보장하는 한 최대 수혜자는 이득을 취하자 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 누가 있어요. 왜? 내가 가장 최대 수혜자가 될 게 아니라 최소 수혜자가 될 걸 고려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죠. 이게 바로 롤스의 차등의 원칙입니다. 이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이 롤스의 두 번째 원칙, 이원칙이에요. 왜 1원칙과 2원칙이라고 표현이 나오게 되냐면 당연히 2원칙보다는 1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가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회를 차별하지 않고 주고 그 다음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면 혹시 야 그런데 최대 수혜자의 이익을 왜 최소 수혜에게 줘야 돼? 아까 말했잖아. 우연하게 그 사람은 그 능력 갖고 태어난 거다. 마이클 샌델이 롤스의 이론을 설명할 때 비유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마이클 조던인데 마이클 조던은 너무 앞선 라떼 마리아 인물이고 요즘으로 돌려보면 여러분 메시 생각해보세요. 메시 두 살 때 뭐 유모차 때려가지고 드리블한 영상 그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메시는 선천적으로 그 능력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메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3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EPL도 없고 뭐 프리메라 리그도 없고 뭐 지금 이게 여러분 지금이나 되니까 우리가 인터넷 되고 뭔가 이렇게 방송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면서 EPL도 보고 유럽 축구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시대가 아닌 시절에 메시 태어났으면 메시는 우리 몰라요 누군지. 메시? 뭐야? 먹는 거니? 마시멜로? 이렇게 하겠지 지금. 근데 메시는 기가 막히게 축구를 좋아하는 이 21세기에 스페인 그쪽에 태어나서 태어났을 때도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그냥 뛰어다녔겠지. 코끼리와 발맞추면서. 근데 거기 태어나가지고 축구를 아르헨티나에서 축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건 우연하게 메시가 돈을 많이 번 거잖아. 우연하게 이 시즌에 태어나서 우리가 좋아해 주니까 우연하게 축구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너는 너의 능력도 있겠지만 우연하게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너만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의 이득도 있겠지만 최소 수혜자 이익을 보장하는 한
너의 이익을 보장하겠다. 이 원칙까지 합의하는 게 공정한 상에서 마련한 공정한 절차입니다. 아무도 불만 없이 모두가 만장일치해서 다수결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롤스가 이야기하는 정의의 1원칙과 2원칙, 공정한 절차. 이 공정한 절차가 펼쳐지는 사회가 무슨 사회이다? 이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이 정의로운 사회를 롤스가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이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겠죠. 그 불만이 없는 사회가 2번 어떤 사회냐면 정의의 원칙이 펼쳐지는 상호협동체예요. 이 원칙에 따라 사람들이 살면 불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협동이 잘 펼쳐지겠어요, 지금. 그리고 상호협동체에서는 1번 무엇이 확립이 되냐면 평등한 자유가 확립되죠.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진정한 상호협동체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첫 번째, 공정한 사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공정한 절차가 필요해. 그 공정한 절차 제도 원칙이 필요해. 공정한 절차 제도 원칙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장일치한 절차여야 돼. 근데 현실 사회에선 만장일치가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가상상으로 밀어넣어보자. 무죄의 베일.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 누가 우연성으로 좋게 태어난지 개인적 특성 이런 거 몰라.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최악을 고려하면서 모두가 합의한 원칙이 첫 번째 누구에게나 기본권은 평등하게 보장하자. 두 번째 태어난 것 가지고 환경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기회주자. 기회균등. 세 번째 최소수혜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대수혜자의 이익을 최소수혜자에게 보장하는 한 최대수혜자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예요. 자유와 평등이 확립된 상호협동체, 롤스가 말한 저 정의 원칙이 펼쳐진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존재해야 하네요. 존재하죠. 왜? 여전히 최대수혜자가 있고 최소수혜자가 있잖아. 최대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차별 없이 제공했지만 여전히 최대수혜자와 최소수혜자는 있어요. 경제적이고 사회적 불평등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불평등이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최소수혜자도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최대수혜자의 이익이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 그래서 불평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수혜자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의 이익이 증진되는 사회, 모두의 이익이 증진되는 사회에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겠죠. 그 모두의 이익이 증진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아까 차등의 원칙이죠. 최대수혜자가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 그래서 이 차등의 원칙이 사회적이고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조건,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할 수 있는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존재하려면 최대수혜자 이익이 최소수혜자에게 돌아가는 한에 있어서 그것을 인정해주겠다. 이게 바로 롤스의 정의 원칙, 평등한 자유, 기회균등, 차등 원칙. 이러한 원칙이 실현된 사회가 자유와 평등이 확립된 상호협동체 사회. 이 상호협동체 사회에서는 그렇다면 차등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어떤 극빈층이 나타나면 차등의 원칙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정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면 사람들의 자유, 평등, 인권에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러한 사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라 해서 무슨 사회냐면 자립적 사회라 해요. 이 상호협동체로서의 자립적 사회에서 모두의 이익이 증진되는 사회는 무슨 국가와 구분해야 되냐면 롤스가 복지국가와 구별합니다. 자, 이제 조금씩 갑니다. 복지국가와 구별한다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과 미국은 일종의 복지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복지국가는 뭐냐면요.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가져다가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재분배에 강조점을 두는 국가가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에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중위소득, 그리고 가장 하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화를 지금 100 가지고 있고 B는 10 가지고 있고 C는 마이너스 5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렇게 경제적 불평등이 극화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부 선진국에 해당하는 자본주의적 복지국가의 모습은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롤스가 그걸 보고 있죠. 보고 있다가 국가가 야 C가 최소수혜자니까 C의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 A로부터 세금을 5를 걷어서 여기 주자. 그럼 A한테 100 중에 5는 큰 손해는 아니지만 여기 5 주면 여기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재분배하자. 이게 복지국가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롤스가 뭐라 얘기했냐면
아무리 복지국가에서 이렇게 재분배 정책을 펼쳐서 C한테 5를 줘서 C가 0이 되고 B가 10이 되고 A가 95가 된다는데 여러분도 알걸? A, B, C 중에 누가 사회에서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립니까? 또 A, B, C가 학교에 갔네. A, B, C가 학교에 갔어요. 누가 우두머리로서의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죠? 누가 학교 회장이 될 수 있을까? 미국 사회에서도 고민해 보는 거죠.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인터넷 영상에서 우리나라 유학생이 모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 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그분이 분명히 뭐라 얘기했냐면 그 고등학교의 유학생이 학교 부회장이 나온 건 제가 최초였어요. 그랬어요. 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서 내가 당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돼. 발버둥 쳐야 되는 거죠. 그런 사회가 진짜 정의로운 사회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픈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 저 사람 저렇게 부회장 됐구나 하겠지만 제가 볼 땐 되게 그냥 우펐어요. 얼마나 또 가서 그 우스꽝스러운 분장 본인이 하고 싶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유학생이 그런 기회라도 잡는다. 이건 불공정한 사회죠. 누가 어떻게 태어났든 누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복지국가의 모습에서는요. 롤스가 얘기한 정의 원칙이 제대로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왜?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롤스의 정의 원칙은 현실에서 도출한 게 아니라 롤스가 생각했던 가상상에서 끌어낸 원칙이에요. 그 가상상에서 끌어낸 원칙이 완벽히 적용되는 사회는 이상사회입니다. 유토피아 같은. 롤스도 현실적으로 알아. 저 정의 원칙이 완벽히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 이 사회에 실현되기는 어렵죠. 내가 살아간 사회가 정말 완벽하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자유를 보장하고 누구나 다 표현의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으면 누릴 수 있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아서 차별 없는 사회, 최소수의자 이익을 보장하면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현실적으로는 이룩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롤스가 얘기할 때 복지국가에서는 롤스가 이야기한 저 공정한 원칙, 정의 원칙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습니다. 저 내용들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롤스가 생각한 사회에 그래서 출제되면 복지국가가 아니라 롤스가 생각한 이상사회는 평등한 자유와 기회균등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정의 원칙이 제대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가 이게 롤스가 꿈꾼 재산소유 민주주의 사회이고 이 개념이 윤사 생윤에서 출제가 됐던 거죠. 이게 롤스의 정의 원칙이 펼쳐지는 사회입니다. 자 그럼 롤스의 핵심 주제 첫 번째 롤스는 지우면서 가볼게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토대로 공정한 사회를 꿈꿨다. 그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절차와 제도가 필요하고 그 공정한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 가상상을 꿈꿨으니 그게 무죄의 베일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출했던 만장일치로 도출한 원칙이 바로 평등한 자유, 기회균등, 차등의 원칙. 평등한 자유가 제일 중요한 원칙이죠. 이러한 정의 원칙이 충분히 실현되는 국가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롤스가 생각했던 사회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이게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3번. 롤스의 이런 절차적 정의관을 뭐라 얘기했냐면 순수 절차적 정의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 절차적 정의관은 뭐냐면요. 방금 정리했던 내용 중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합의했던 저 정의의 원칙, 공정한 절차, 평등한 자유, 기회균등, 차등의 원칙이 펼쳐지는 가운데 공정한 절차가 지켜지는 가운데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공정한 절차가 있으면 이에 따른 결과가 보장되는 게 순수 절차적 정의입니다. 뜻 자체가 순수하게 절차가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기준이 없더라도 순수한 절차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롤스의 순수 절차적 정의예요. 이걸 설명하기에 롤스가 예를 들었던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카드 게임이에요. 자, 카드 게임. A, B, C 세 명이 포카 아니면 여러분들 뭐 고스톱 다양하게 뭐 할 수 있어요. A, B, C가 뭐. 응? 명절 때 뭐 윷놀이를 하든 뭘 할 수 있는 게임을 하는데 게임 하기 전에 규칙을 마련했어요. 백도의 규칙. 뭐 나오면 뭐 어떻게 한다. 뭐 몇 바퀴 돈다. 규칙을 다 마련했어요. 모두의 만장일치로. 규칙, 절차를 마련한 다음에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을 했더니 A는 5를 잃고 B는 5를 잃었어요. C는 몇을 땄어요? 아 당연히 10을 따지. 몇을 따? 10을 땄어요. 10을. 그러면 절차가 지켜지는 가운데 불평등이 나왔다 할지라도
너야 많이 땄으니까 나한테 돈좀 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절차가 지켜지는 가운데 결과가 불평등하게 나왔으면, 절차가 공정하게 지켜졌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보장하는 게 순수 절차의 정의입니다. 이게 롤스가 꿈꿨던 정의 원칙이 펼쳐지는 사회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게임 끝나고 C가 A한테 E를 줄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합의했다면 그게 차등의 원칙이죠. 야, 우리가 게임할 때 게임에서 가장 많이 딴 사람이 가장 많이 잃은 사람한테 딴 돈의 10분의 1을 주자. 그렇게 하고 A, B, C가 게임 만장일치로 게임했더니 A가 15를 따고 B는 5를 따고, 그럼 C는 몇을 잃어요? 20을 잃었겠지 지금. 그럼 A가 딴 돈의 15 중에 10%, 1.5를 얘한테 주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A한테 야, 네가 제일 많이 땄으니까 1.5 내, 이 C 줄게 라고 했더니 A가 야, 안 돼. 내가 딴 돈이잖아. 야, 그렇게 말하지 마. 네돈 뺏는 거 아니고 너도 이미 게임하기 전에 그렇게 하자고 만장일치했잖아. 너도 그거 동의했잖아. 왜? 너도 가장 많이 잃을 사람이 될까 봐. 근데 네가 우연하게 돈 많이 땄잖아. 그러니까 네돈 가져다 여기 주는 거는 만장일치한 거 실현하는 거지. 네돈 뺏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게 바로 순수 절차협정이야. 순수하게 절차에 따라 결과를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롤스의 핵심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요, 두 번째, 법은요, 법과 정책은 만장일치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있는 정책,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지키는 규칙, 여러분이 만장일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규칙에서 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강의 들은 사람 알까요? 제일 싫었던 게 두발 제한이에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진짜. 2주마다 한 번씩 두발 제한 검사했어요. 정말 이렇게 몽둥이 들고 오시고 가위 들고 들어와가지고 앞머리에 손을 집어넣고 손가락 위로 튀어나오면 그거 다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집 미용실인데. 헤어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헤어드라이 하고 다녔는데 그런 나의 소중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다 망각시키고 확 잘라버린, 너무 싫었다고. 불만이 있어. 근데 그냥 불편 감수하고 가는 거야.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하긴 하지만 머리 좀 자른다 해서 내가 심각하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런 정책과 법이 국가에도 존재합니다. 국가의 법과 정책은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마스크 씁시다. 만장일치한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런 정책이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정의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니까 불편하더라도 가는 겁니다. 자, 이걸 롤스가 뭐라 얘기냐면, 법과 정책은요, 만장일치란 절차로 안 나오고 다수결에 따라 나옵니다. 다수결의 원리는 롤스가 생각할 때 공정한 절차는 아닌데, 불가피하게 현실 사회에서는 다수결에 따른 법과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 법과 정책이 완벽히 100% 정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일부 법이 부정의할 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건 아닌데, 야,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할지라도 무턱대고 이걸 가져다 부정의하다 생각하고 다 법과 정책을 안 지켜버리면 사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혼돈의 상태로. 그래서 일부 법과 정책이 부정의할 수 있다. 왜? 다수결의 절차에 따라 나와서 결과만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법이 부정의하다 해서 무조건 안 지키면 사회 무너져. 그러니까 일부 불편하더라도 부정의한 법은 준수하고 가자. 왜? 법과 정책은 순수 절차적 정의에 따라 나온 게 아니라 다수결이라는 불완전한 절차에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절차에 따라 법과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국가의 일부 법과 정책이 부정의한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의한 법이 불편하긴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어떤 위협을 끼치지 않으면 지키고 있다가, 저같이 어린 나이 때 두발 제한 지키고 있다가 점점 사람들이 생각했더니 이거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야. 내가 염색하고 하는 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야. 이거 누가 맨날 뭐 이런 이야기하면 뭐 40대 아닙니다, 아직. 그만하란 말이야, 악성 댓글은. 40대 아니야. 근데 저 중학교 때는 구두 못 신겠어요. 구두 신으면 뭐 양아치라고 했어요, 양아치. 그냥 똑같이 운동하다가 빨간 걸 신고 다니면 죽음을 각오해야 돼, 그냥. 자, 이거는 내 표현의 자유 억압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냥 불편하다로 지켰어. 이런 거 그냥 준수하는 게 사회에서 심각하다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근데 시절이 하나하나 흘러가면서 바야흐로, 이거 몇년안 돼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2011년 두발 제한에 대해서 학생들이 불만을 심각하게 품기 시작해요. 신체 자유 억압이다.
펼쳐져요, 억압이다. 그게 풀린 게 2011 이후부터 전국 학교의 두발 제한이 조금씩 완화됐어요. 왜? 애들이 불복종하기 시작했거든. 머리 안 잘라. 왜 잘라요, 이거를? 응? 내일까지 자르고 와. 안 자르고 혼나. 이런 게 아니죠, 아니죠. 학생 인권이 있는데 지금. 응?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심각하게 부정이라 생각하니까 합법적으로 청원 의회 선거해보고 이제 안 하는 거죠. 이걸 롤스가 지지합니다. 뭐냐면 다수결의 원리라는 불완전한 절차에 따라 법이 나오니까 일부 법과 정책은 부정의할 수 있다. 오케이. 두 번째 출제 포인트예요. 그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따를 수도 있어요. 심각하게 부정의하지 않으면. 그러다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까 롤스가 말한 공정한 절차, 정의의 원칙에 심각하게 꼭 들어가야 돼요. 심각하고 현저하게 위반이 일어나면 그때는 그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롤스의 시민 불복종 개념이에요.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요, 정의의 원칙에 심각하고 현저하게 위배되는 법에서 하는 건데 그 정의의 원칙도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 이 두 가지가 시민 불복종의 근거예요. 이 두 가지의 심각하고 현저하게 위배가 일어나는 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무턱대고 시작부터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갑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답게 헌법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은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헌법의 의도는 잘 알면서 합법적으로 부정의한 법이 있으면 시도해봐요. 학교에서도 저희 우리 회의했는데 두발 제한 싫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의회, 청원, 선거 시도를 해보고 민주사회에서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게 시민불복종입니다. 무턱대고 막 시작하는 게 아니고.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폭력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비폭력으로. 그걸 민주사회 시민답게 알리고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부정의하고 현저하게 정의 원칙이 위반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무엇해야 되냐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뀔 가능성, 성공 가능성에 기대해서 시민 불복종을 전개하는 거죠. 근거는 정의 원칙. 정의 원칙은 모두가 합의한 원칙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다수의 정의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근거에서 차등의 원칙은 빼고. 그래서 이 시민 불복종을 전개시키면 그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변화가 되니까 롤스가 생각했던 정의로운 사회 유지 발전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역설적이긴 해도 위법행위인데 법을 안 지키는 위법행위인데 그 위법행위가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아무 사회에서나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독재국가 북한에서 시민 불복종 목숨 내놔야 돼. 죽는 거야. 그냥 죽자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 왜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냐면 아까 롤스가 말했잖아. 100% 완벽히 정의로운 사회 지구에 없어요.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보장되는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한 시민이 체제 전복은 안 되니까 일부 법과 정책이죠. 그 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시민이 심각하고 현저하게 정의 원칙에 위반하는 법에 대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봤는데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공개적으로 비폭력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가지고 근거는 다수의 정의관에 따라 그 법을 위반하는 행동, 위법 행위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변화시키면 정의로운 사회 유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위법 행위가. 그런데 안타깝긴 하지만 위법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 행위에 따라 처벌하게 되면 당연히 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한 시민답게 처벌은 감수해야 됩니다. 기꺼이. 이거의 근거는 이미 미국에서 소로가 19세기에 줘요. 19세기에 소로가 롤스는 20세기 인물이고 19세기에 소로가 미국에서 멕시코와 전쟁을 벌이면서 노예 제도를 위해 하는 전쟁. 거기 전쟁에 들어갈 세금이 필요하니까 집집마다 사람들이 머리 숫자만큼 세금을 매겼는데 그게 인두스입니다. 이게 소로는 너무 싫었어. 양심상. 그래서 세금 안 냈어요. 기꺼이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갔더니 소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넌 왜 거기 세금 안 내서 들어가 있니? 라고 했더니 소로가 뭐라 했냐면 당신은 왜 거기 있냐? 네가 나한테 정의를 가르쳤으면 너부터 들어와서 됐어. 내가 될 거 아니야. 불의한 정부 밑에서 불의의 하수인이 되라고 한다면 진정한 의인이 있을 곳은 감옥뿐이야. 너 뭐해 거기서 교사라면서. 어? 들어와 너도. 근데 소로도 이제 그 세금 하루 있어서 하루 감옥. 그 친척이 내줘가지고 하루 만에 나가긴 나가요. 이 소로가 시민 불복종의 기원이라 이제 소로랑 롤스를 비교 많이 시키죠. 소로는 개인의 양심에 근거했다. 그냥 시작부터 그냥 불복종하고 들어갔다 감옥에.
근데 소로는 19세기, 20세기입니다. 20세기. 20세기니까 민주주의 시대가 열린 이 시대에서 롤스는 다양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소로랑 비교시켜서 문제를 출제하는데, 정리. 분배는 순수 절차적 정의에 따라 공정한 사회를 열었지만 살아가는 현실의 법과 정책은 다수결의 불완전한 절차에 따라 나오니 부정의한 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준수한다. 그 부정의한 법이 심각하게 정의 원칙을 위반한다면 현저하게 그때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불복종을 전개시키고 그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까지 감수한 사회. 이런 사회가 보다 공정한 사회겠죠. 공정한 절차가 있는 사회. 그 공정한 절차가 어느 정도 충분히 지켜지는 복지국가가 아닌 재산소유 민주주의 사회. 그래서 사람들이 인권이 보장되고 최소 수혜자도 인간답게 살수 있는 자존감이 보장되면서 이 명절에 누군가는 정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다 행복하게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롤스의 재산소유 민주주의고 그 사회에서는 부정의한 법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심각하게 부정의하고 현저하게 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립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보다 정의로운 사회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지구촌에는요 그런 사회가 다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 롤스가 여기까지 정리하고 뭐라 얘기했냐면 세상에는 스스로 자신의 나라에 저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해결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정치 문화가 미흡한 사회. 정치 문화가 미흡하다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인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되는 사회. 고통받는 사회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돈도 없어요. 인적 자원도 없어요. 지하자원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방금 이런 이야기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립적이지 못한 사회가 번 소사이어티 고통받는 사회입니다. 그럼 이런 사회가 지구촌에 존재하면 이 사회를 어떻게 하냐면 도와야 되는 거죠. 그게 고통받는 사회와 관련된 두 번째 2번 해외 원조예요. 그래서 롤스의 해외 원조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돈도 필요하겠지만 정치 문화를 개선시켜주기 위해 도와주는 겁니다. 누가? 주체가 필요하겠죠. 해외 원조의 주체는 방금 이야기했던 앞에까지 3번까지 설명했던 저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적 사회, 정의 원칙이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well-ordered society, 질서 정연한 사회예요. 이 사회는 인권이 왜 보장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정치 문화가 있는 사회죠. 그래서 그 사회에 절대빈곤한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자립적 사회고 상호협동체 사회고. 그런데 이런 사회가 그렇지 못한 회원주의 대상은 고통받고 있으면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받는 사회에 들어가서 무엇 해줘야 되냐면 함부로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권고해줘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떠니? 라고. 자, 대한민국도 그럴 수 있겠죠. 대한민국은 원조와 관련해서 위대한 지점이 있는 국가인 이유가 우리나라도 전쟁의 아픔을 겪고 정말 사람들 비민주적인 상태에서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 사회를 롤스 입장에 따르면 왜 도와야 되냐? 스스로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도와라. 돕는데 함부로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권고 정도 하는 거예요. 도왔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돕습니다. 도와서 우리나라는 일어났어요. 근데 롤스 뭐라 얘기했냐면 저 나라를 도왔는데 저 나라가 정치 문화가 개선이 됐어.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가 정의 원칙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질서 정연한 사회 지금 대한민국이 됐어. 어느 정도 돌아가니까 충분히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돌아가. 그러면 원조는 중단하라는 게 롤스입니다. 정치 문화 개선됐으니까. 왜 중단해? 이제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 그래서 대한민국 위대한 지점은 해외에서 원조를 받아서 역으로 원조하는 위대한 국가입니다. 유일하게 그걸 시작했던. 그래서 원조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이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거죠. 너희들 정치 문화 개선해. 그런 관점이 롤스의 관점입니다. 그럼 시작부터 지금 1번부터 4번 끝까지 롤스의 핵심은 결국 공정한 절차 원칙이 지켜지면서 인간답게 살수 있는 사회를 꿈꿨고 그걸 지구촌까지 확장시키고 싶었던 사람이죠. 이걸 이제 누가 비판하냐면 지금 살아 생존하고 있는 호주 철학자 싱어가 야 자립적 사회가 되면 원조 중단한다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이제 산 자는 말이 있으니까
자립적 사회가 되면 원조 중단해? 그 자립적 사회의 절대 빈곤한 개인이 그 국가의 정책에 따라 돕기 직전에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자립적 사회라서 돕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나라든 남의 나라든 구분 없이 절대 빈곤한 개인이 있으면 돕자라고 해서 생윤이나 윤사에서 해운조 파트에서 맞붙게 되는 거죠. 이게 롤스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아름답죠.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라 인간답게 살수 있는 사회, 정의 원칙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 그 정의 원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는 도와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정의 원칙이 어느 정도 돌아가지만 그게 심각하게 현저하게 위배되는 법과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상호 협동체 사회. 아름답습니다. 제가 항상 롤스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이 원칙이 정말 지켜지는 사회가 있다면 정말 아름답겠다. 어디부터?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그래서 롤스를 이번에 추석 때 롤스 뿌시기로 가져왔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어요. 힘든 상황이 있는데 롤스를 데려온 이유가, 롤스 일단 어렵죠. 일단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사상가이긴 확실하지만, 내가 이 추석이라는 상황에서 내가 마주한 공간의 이 사회가 정말 공정한 사회였나? 내가 살아온 학급은 표현의 자유가 정말 보장된 사회였나?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공간은 기획균등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된 사회였나? 롤스가 말한 원칙은 정말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허풍쟁이 아니야? 이상사회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했구나. 저런 사람이 저런 이야기 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떠한 공간이지? 그럼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수능시험이란 단기적인 목표가 있겠지만, 저 롤스는 저런 위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김종기도 저 롤스를 공부하고 내가 어떠한 이론을 더 펼칠 수 있을까?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단순히 너 꿈이 뭐니라고 이야기하면 변호사요, 변리사요, 아니면 그냥 로펌 대표가 되는 거예요 라는 선택지에서 그냥 딱 이게 아니라, 너는 꿈이 뭐니? 제가 지금은 메가스터디 강사지만 공교육에도 있었고 사교육에도 있었고 음악도 좋아했고, 나중에는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청소년들을 만나서 음악과 철학이 흐르는 카페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인문학과 음악과 철학이 흐르는 공간을 대한민국에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무언가 서술형으로 갈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윤리를 왜 배워야 돼? 도덕을 왜 배워야 돼? 왜이 사람들이 고리타분 이야기를 들어야 돼? 들으면 들을수록 그에 따른 나의 판단 기준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추석에 롤스를 가져왔습니다. 어렵게 힘든 상황에 불편하죠. 부모님들 만나서 공부해라, 추석인데 고3이지, 고3이지, 고3이지 막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추석, 고3의 추석입니다. 수험생의 추석 한 번밖에 오지 않아요. 엔수하면 또 오겠지만 이 시절밖에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의 추석은 어떻게 펼쳐질까를 더 고민해 보세요. 앞으로 내년의 추석, 내가 부모님께 무언가 인사하면서 부모님에게 용돈만 기대하는 추석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추석. 그러다 보면 더욱더 롤스식은 아니지만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추석, 최소수혜자를 위해 사는 삶을 살수 있는 추석이 여러분에게 저처럼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면서 롤스를 추석 때 한과 부시듯이 뽀개 보았네요. 자, 이제 점점 마무리 커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추석 잘 보내시고 찐찐 견제하시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좀 내려놓으시고, 수능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시즌 2 있으니까 짧은 홍보 함께 보시면서 모의고사 문항도 잘 풀어보시고, 12월 3일 그날 등급컷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만점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추석 롤스 뿌시기 메가스디 김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